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손가락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예. 이거 자네가 볼 거니까 자네가 이게 보기 편한 앵글로 찍어. 예. 자네가 이거 공부 되겠다 하는 앵글로 찍으라고. 예. 자, 세이크럼 베이스를 먼저 이렇게 누르는 거야. 이렇게. 세이크럼 베이스를 누르면 이쪽은 쑥 들어가. 예. 근데 이쪽은 딱딱하게 안 들어가. 예. 그러면 세이크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감을 잡는 거지. 예. 그 다음에 ILA 쪽을 한 번 더 눌러. 예. ILA가 떴는지 안 떴는지. 어? 근데 여기는 또 솟았네? 그러면 일단 세이크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일단 그렇게 하고 세이크럼이 이제 어떤 모양인지 알고 이제 들어가. 어? 예. 룸바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내려올 수도 있고 위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위에서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 예. 너무 아프면 얘기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서 SP 잡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그 옆에 보면 이게 멀티피더스거든. 예. 멀티피더스 잡고 보면 와 타이트한 거 딱 느껴져. 멀티피더스. 그 다음에 멀티피더스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렉터 쪽도 쭉 풀어주는 거야. SP 바로 밑에 있는 쪽. 예. 그래서 쫙.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체중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예. 쭉 들어가. 이제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조금 할 수 있으면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엄지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스카플라 쪽으로 가잖아. 예. 그러면 여기서 메디알 보도 쪽을 이렇게 한번 봐. 딱 들어가. 이렇게 보면 트리거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 여기. 이렇게. 얘 SP는 여기 있어. 그럼 우리는 보통 여기만 풀고 간단 말이야. 예. 근데 어차피 풀 거니까 스카플라 쪽도 안쪽도 이렇게 들어가죠. 각도 좀. 그래도 예쁘게 잘 잡아줘라. 예. 감성을 한번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왔으면. 예. 아까 이제 어퍼티지를 이렇게 잡았잖아. 예. 잡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쌤 지금 이마가 눌릴 거야. 얼굴이. 아. 이렇게 눌리니까 그죠? 얼굴이 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얘를 잡고 이렇게 끌어. 이렇게. 어? 예. 왜냐면 야,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예. 이렇게 가면 체중이 실리니까 얼굴이 눌려. 아파. 그러니까 잡고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지금 아까보다 좀 덜 눌리죠? 예. 어,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쭉 가는 거야. 아니면 이 손이 힘들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아, 예. 이렇게. 사실 이게 뭐 별거는 아닌데. 예. 근데 이런 게 디테일이긴 해. 그리고 잡 이렇게 스퀴즈로 한 번씩 내 손에서 이렇게 갈 때 이 사이에서 이제 어퍼 트라피지우스가 이제 쫙 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예. 그냥 이렇게 짜고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없어. 뭔 말인가 알았지? 예. 이제 이쪽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이 지금 높아. 세이크럼 이쪽. 예. 골반이 높아. 이쪽 골반이 높으면 이게 골반이 높은 건지 아니면 펠비스가 이렇게 돈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예.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려보는 거야. 어? 얘를 올렸는데 안 돌아. 그지? 예.
그러면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한번 빼보자고. 빼면 소사. 그지? 자, 이게 보자. 자, 이쪽 바깥쪽 한번 올려볼까? 자, 얘 이렇게 소았어. 예.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높이하고, 자, 이쪽 올려보세요. 얘가 더 높아. 예. 그지? 그러면 이거는 세이크럼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통으로 돈 거잖아. 예. 앞쪽 힙 조인트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때 알려준 거. 예. 있지. 여기서 이렇게 눌러줘. 여기서. 물론, 바깥이 바깥으로 많이 안 벌려도 돼. 이 정도만 벌려도 돼. 거기서 힙 조인트 잡고, 요렇게. 자, 거기서 좀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누르는 힘만 쭉 가면, 쌤 지금 느낌 괜찮아요? 앞쪽에 좀 당기는 느낌도 느껴져요? 자, 이렇게 적용하고 5초간 유지. 오케이? 예. 하고 힘 빼고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게 프론에서 봤을 때 얘를 누른다? 그러면 여기가 올라오고 여기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세이크럼만 바뀐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프론에서는 통으로 돌 수도 있어. 예. 일리움을 우리가 팔페이션을 안 해보면 세이크럼만 만졌다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야. 근데 얘를 올렸더니 어? 안 돌아? 그럼 렉투스 페모리스 길이는 괜찮다는 얘기지? 예. 그럼 그때 힙 조인트의 안테리어 쪽을 봤더니 휙 도네? 그러면 여기는 힙 조인트의 안테리어 문제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돈 거잖아.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예. 그래서 프론에서 이거를 내가 가끔 부수치료할 때 그냥 이렇게 하잖아. 예. 그냥 하는 거 아니오. 그냥 하는 거 아니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자, 여기서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제 아까 QL을 풀었잖아. 예. 쌤 여기 조금만 내려볼게요. QL을 풀었으면 이제 여기를 누르는데 얘가 이제 하부 눈꼬리 여기 있어. 하부 눈꼬리 너무 바짝 잡지 말고 조금만 예쁘게 찍어줘. 너무 자, 여기 하부 눈꼬리 여기 있잖아. 일리아 크레스트가 여기야. 그러면 QL은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자, 지금 느낌 괜찮으세요? 자, 숨 들여 마시고 후 내뱉고. 자, 이렇게 하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 줄 수 있어. 요렇게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야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까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풀고 또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갔잖아. 예. 반복되는 작업이거든.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어차피 우리 큐잉에 따라서 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 자 호흡과 같이 숨 들여 마시고 후 내쉬고 할 때 쭉 들어가. 웨이트 쭉 싣고 이렇게. 자 그리고 숨 들여 마시고 할 때 그대로 버텨. 자 숨 들여 마시고 할 때 그대로 버텨. 밀리지 마. 그리고 다시 내쉬고 할 때 더 들어가. 자 지금 참을만 하세요? 물어보고 내고 천천히 손 대고 이러면 QL이 끝난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 자 올라가다 보면 또 뭐가 하나 나오냐면 아까 멀티피더스하고 이렉터는 이쪽에서 했으니까 하후거근이 있어요. 여기 하후거근 아프죠? 하후거근 여기 있어.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근육이 있다고. 하부너골에 붙는 거. 여기 굉장히 답답해 하거든. 특히 횡격막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이 하후거근이 다 굳어 있어. TRA 수축 안 되는 분들. 여기를 풀어줘야 돼. 이렇게 하우거든. 예. 여기가 SP야. 예. 여기가 이렉터, 멀티피더스 포함되어 있고, 하후거근. 여기는 하부노골에만 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광배가 오잖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푸는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많지, 푸론에서. 예. 그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넘어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제 이렇게 짰잖아. 이렇게. 예. 오퍼 트라페지우스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줄 수 있어. 뭐냐 했냐면, 인프라 수피네투스 여기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자, 여기도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에서 해줄 거를 다 해줘버리면, 사이드라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사실.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내가 하는 거하고 거의 구사가 비슷한데, 조금 디테일을 잡아주자면 포인트들이 몇 개 그냥 지나친 포인트들이 있어서. 예.
내가 양념만 좀 쳤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눌렀다가 힘 빼고 이렇게 오는 거는 아니야. 예.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당겨줘. 그러니까 내 몸을 봐봐. 내 몸이 뒤로 가잖아. 예. 손으로 끌는 게 아니야. 내 바디웨이트로 뒤로 갖고 가는 거야. 바디웨이트. 오케이? 예. 이해됐지? 예. 오케이.